10만 1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IM입니다. IM은 동사는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광모듈 부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사업 부문은 크게 옵티컬 솔루션과 모벨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짐. 동관 IM 디지털 전자유한공사, 천진 IM 전자유한공사 등 8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급화되며 동사 제품 수요가 감소함. 그러나 폴더블폰, 5g 스마트폰 등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 성장이 기대됨. 기업 개요 대시 2006년 1월에 삼성전기, 주에 DBDP 픽업 등의 영업을 인수받아 전자, 전기, 기계기구, 영상, 음향, 광원 응용기계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 대시 주요 사업은 광모듈 부품 사업이며, 기존의 비디오 제품 시장에서 모벨 및 나노 소재 시장까지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음. 대시 연성동박 적층판, FCCL, 발열유리용 면상발열 필름 개발과 함께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 AR,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등 시장 내 경쟁력 강화 중. 재무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부진 및 주요 고객사들의 출하량 감소에 따른 광모듈의 수주 위축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대손상각비 반영 등의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기타 수직 개선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주요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 효과와 스마트폰의 스펙 차별화 경쟁에 따른 고화소 OIS 액추에이터 수요 확대 등으로 외형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IM의 시가총액은 9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IM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40위입니다. IM의 상장 주식수는 905만 3,757주입니다. IM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IM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1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4배, 6,3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1억 원, 11억 원, 마이너스 9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5억 원, 마이너스 63억 원, 마이너스 65억 원입니다. IM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7번지 50%이고 유보율은 806.4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71이며 전일 대비해서 7.58 더하기 0.87%